아 설마 이거 막 추억에 막 우리 숙소 이모 김밥 뭐 이거 아니지? 이거 막 추억에 막 우리 숙소 이모 김밥 뭐 이거 아니지? 맞아! 맞아! 야 얘들아 안녕 숙소 이모야! 와 안녕 숙소 이모야 너희들이 벌써 15주년이 되었다니 너무 축하해! 김밥을 준비했어 맛있게 먹고 즐겁게 촬영해 소녀시대 화이팅! 아, 나 소름 끼쳐. 얘 울어! 얘 울어! 나 또 울어도 돼? 나도 또 울어. 즐겁게 촬영해 소녀시대 화이팅. 야, 쟤는 또 울어. 어? 진짜. 자, 다음 이모 들어오세요. 다음 이모. 다음 이모. 우리 이걸 맞추는 거야. 뭐가 이모 김밥인지, 이모 김밥인지 맞추는 거야? 아, 진짜? 야, 이제 안 될까? 해야지, 바로 해야지. 어떻게 알아? 야, 알지 모른다고? 아니 이 편지까지가 너무 소름인데 지금?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자. 나 바로 알겠는데? 나도 바로 알겠어. 나도. 나는 보기만 해도 알겠다. 야, 보기만 해도. 이거? 야, 보기만 해도 알겠다. 지금 고르자. 골라보자. 지금 고르자. 그 먹지 말고? 보기만 해도. 이 자신감 보소. 한번 해보자. 알겠지? 1, 2, 3. 알겠지? 노랑, 초록, 파랑. 하나, 둘, 셋은 지목이에요? 아, 기다려봐. 팀옥이야. 잠깐만. 팀플이야. 이거? 응. 저렇게. 얘들아, 캠플? 뭐야? 야, 나 먹어봐야 알겠는데? 얘들아, 갬플 아니면 캠플? 나 조금 먹어야 돼. 나 뭐 하지 알아. 아니야. 그치, 그 말 하는 거. 나 먹어볼래. 아니면... 얘들아, 갬플? 그거야? 야, 나 먹어봐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일단 한번 정해보자. 지목. 지금. 하나, 둘, 셋. 2번. 왜? 2번이야. 2번이야. 둘, 셋. 2번. 왜? 2번이야. 2번이야. 그럼 일단 이걸로 읽어. 이렇게 매물아. 그렇지 않아? 이거야? 얘들아, 먹고 마음 먹히는 것도 인정. 읽어. 이렇게 매물아. 우린 보자마자 2번 같았는데 1번인가? 자, 일단 얘들아 그럼 일단 먹고 마음 바뀌는 것도 인정. 야. 1번인가? 아니야. 맞아 맞아. 와 진짜 헷갈려. 김밥 진짜 많이 싸주셨어요. 이모는 김밥 때 그 식탁에 이만큼 이렇게 탑으로 이렇게 쌓아주셨잖아 예쁘게. 이거랑 유부초밥도 많이 싸주셨어. 유부초밥. 그 다음에 그거 기억나? 쌈무에다가 우리 다이어트 한다고 이모가 맨날 닭가슴살이랑 이거 싸주는데. 진짜 되게 엄마 같은 존재예요 저희한테 이모. 근데 맞아. 근데 그치? 조금 다른 게 이제 진짜 어머니는 내가 집 가면 질문을 좀 많이 하시거든. 뭐 했냐, 뭐 어쩌냐, 방송은 언제 하냐. 근데 이모는 질문을 안 해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쉴 수 있게. 요즘에 바쁘니, 뭘 원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맞아, 먹고 싶은 거 없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이상한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지금 싫다고 얘기한 건 아니야? 내가 뭐 때문에 이 얘기 해드렸지? 본인이 어지르고 치우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식탁에서 밥 먹고 있으면 혼자 먹으면 이모가 맨날 앞에 앉아줬었어. 그래서 막 얘기해줘. 맞아. 그게 너무 생각나. 이모 너무 보고 싶다 진짜. 딩동. 이모? 나 울어. 난 진짜 울 것 같아. 아, 나 근데 이거 진짜 먹고 싶어 빨리. 빨리 먹고 싶어요 저도. 너 먹어도 되는 거 먹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1, 2, 3번? 일단은 먹어봐요 그러면. 이거 3번 여기다 넣어주세요. 고맙습니다. 1, 2, 3. 뭔가 되게... 근데 너는 둘 다 먹어야 되잖아. 나는 안 먹어. 안 먹어도 알 수 있어. 두 개씩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러네. 바로 알았어? 아니 그냥 맛있지. 나 1번부터 먹었어. 1번도 먹어봐. 3번도 먹어봐. 너무 좋은 게 맛있다. 이거 사랑해? 일단 추론 가볼까? 아니라니까 이거 재료를 갖다가 다른 분이 쌌다니까 내가 볼 때. 아니 딱 나오는데 텍스처가. 응, 그치 보기만 해도 텍스처도 그렇고 이거는 확실해. 나는 1번이 아닌 것 같아. 아 1번 아닌 것 같아. 이거야. 혹시 무엇일까?
어? 무조건. 근데 여기서 또 1, 2, 3, 4, 5, 6, 7번 먹으면거든? 엄마 이게 완전 달라. 먹고 나서 마음 어떻게 됐어? 다들? 완전 달라요. 근데 지금 현재, 일단 현재 이모의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효연, 태연, 유리. 그럼 우리 셋은 지금 현재 이모한테도 밥을 먹고 있단 말이지? 그래. 아, 근데 맨날 먹어, 맨날. 근데 유리한테 모르잖아. 하나도 몰라. 나 바로 알겠는데? 나도 알아. 바로 알겠는데? 일단 먹어야겠다. 아, 이모 근데 우리 이모 너무 보고 싶어. 야, 보기만 해도 알겠다. 맞아. 나 이거 떴다고. 맞아. 닭가슴살이라 이거. 맞아. 괜히 또 이런 거 아니야? 괜히 또 우리한테 온다고 더 정성스럽게 해서 바뀐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너무 명확해. 너무 명확해. 2번이네. 근데 너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거 지금. 딱 봐도 2번 같은데. 일단 이모의 김밥에 밥 간이 달라. 일단 확실히 참기름을 넣은 건 이거밖에 없어. 맞아. 이모는 참기름을 늘 넣어. 밥이 좀 더 쫀득쫀득하시고 유일하게 샘이 들어가 있어. 근데 맞아. 이모가 꼭 이걸 드셔. 그리고 이모는 깻잎을 안 넣으셔. 깻잎을 싫어해, 수영이가. 아니, 먹어. 나는 냄새에서 끝났어. 그치? 2번이지. 아, 이거는 같은 재료를 넣었어. 같은 재료를 넣었는데 얘는 깻잎을 추가한 거, 얘는 깻잎 안 추가한 거. 딱 그것뿐이다. 같은 사람이 썼어. 그쵸, 깻잎만 추가했는데, 그죠? 맛있죠?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뭐 정답을 맞출까요? 자, 이모의 김밥은? 일단 이모는 깻잎을 안 넣으셔. 아니 그리고 유일하게 스팸이 들어가 있어. 일단 이모의 김밥에 밥 간이 달라. 일단 확실히 참기름을 넣은 건 이거밖에 없어. 맞아. 자 이모의 김밥은 하나, 둘, 셋. 초록색. 초록색. 만장일치입니다. 굉장히 어깨가 쭉 처졌군요. 딱 봐도 2번이에요. 맛있어. 진짜 딱 다른데? 이것만 먹어야지. 이게 너무 맛있어.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 확실히 달라. 추억의 맛이야, 진짜. 와, 근데 이거 보고도 모양으로도 기억하는 게 진짜 신기하다. 맞아. 우리가. 이거를 본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저 숙소 생활한 지 오래돼가지고. 맞아. 근데 이모가 너무 생각나는 거야. 이모 우리 진짜 예뻐했는데. 모일 때마다. 맞아. 진짜 엄마 같은 존재였어요. 맞아. 너무 보고 싶어. 뭔가 아직도 함께 한 연습생 때부터 봤잖아. 맞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모 우리 17년 하셨다. 17년을 하셨어, 우리. 저희 모든 걸 다 함께 해주시고 다. 고민했으면 나 진짜 이모랑 상담하고자. 저도 어렸을 때. 엄마네, 엄마야. 엄마야. 우리 그때 진짜. 이모. 인사해. 이모 보고 싶었어요 이모. 그치? 잘하네. 이모. 아니 이모 보고 싶다. 이모 보고 싶어요. 진짜 니네 좋겠다. 아직도 이모랑 같이 살아서. 맞아. 아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근데 이모가 나오자마자 안돼 막 이래. 이모 김밥 싸고 있어. 김밥 쌌구나. 아침에 잠들어. 달그락 원래 그 시간에 안 나요. 이모는 엄청 일찍 오셔가지고 이미 다 만들었는데 맞아. 계속 달그락. 근데 이걸 줄을 생각도 못했지? 신기하다. 너무 귀여워. 어처구니가 없네.